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림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유독 더웠죠. 아,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긴 하지만 이 촬영 자체가 더울 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마 방영은 이미 날씨가 다 풀리고 나서 근데 뭐 그래도 왠지 더울 것 같은데 느낌이 10월에 한파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뉴스 저도 보긴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선해진 시기에 다시 한번 이 후끈함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특집이죠 하이게인 디스토션 특집 제이탄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드라케리스 디스토션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찐득하고 설명을 여기서 했던 걸 그대로 쓰자면 찐득하고 불길한 느낌의 저음역, 불길한 느낌? 저음역대 게임을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 직역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찐득하고 불길한 느낌의 저음역대 게임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쉽지 않죠 무슨 말 하고 싶은 더 헌티드와 식스피드 언더의 헤비메탈 기타리스트 올라 앵글론드의 연주를 듣고 그 사운드에 매료된 브라이언 원플러가 힘과 명료함에 깊이까지 갖춘 모던 하이게인 페달을 개발하는데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케리스가 탄생을 하게 되죠. 이 디스토션은 공격적인 하이게인 사운드를 표방하고 있고요. 흐트러진 사운드를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3밴드 EQ와 두 종류의 디스토션 타입으로 연주자가 원하는 모던 하이게인 사운드를 정확하게 재현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트리플렉에서 큰 만족을 느꼈던 연주자라면 이 드라케리스를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더욱 모던하고 더욱 진한 하이게인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는 페달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부부터 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9V에서 18V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합니다. 위에 보시면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미들 이펙트의 중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3밴드 그렇죠. EQ입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볼륨은 게인이나 EQ 노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게인량과 EQ를 맞추고 최종적으로 볼륨을 그렇죠. 조절할 것을 권장을 한다고 하네요.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보시면 오픈과 타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 토글이 있는데요. 오픈은 보다 덜 컴프된 덩치 큰 게인 사운드를 타이트는 컴프레스감이 느껴지는 진하게 압축된 게인 사운드를 쫀득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워낙 강력한 디스토션을 맛봤기 때문에 네.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원플러기 때문에 그렇죠. 믿고 가보는 거죠.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게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메사 무기가 가장 강력한 사운드를 연출해 주는 건 사실이지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메사 무기 아쉬워할 건 아니지만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차갑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후끈한 느낌이 또 드네요. 그렇죠. 성향이 좀 다른 드라이브네요. 저희가 게인량을 좀 많이 줘볼게요. 아, 파르스다.
이 뭐랄까 레인지가 좀 넓고요. 그죠. 그리고 이 뭐랄까 굉장히 밀도감도 있지만 밀어주는 힘 자체가 좀 강한. 요즘 소리죠. 그러니까 말 그렇죠. 그대로 요즘 소리. 굉장히 모던한 드라이브 사운드고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메사북의 사운드가 약간 올드하게 느껴진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모던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메탈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브이커드야죠. 이제 한번 꺾어보죠. 이렇게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개인 양을 주고요. 오늘 다 나오네요. 뭐 추억의 음악들이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은총 씨의 나이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 같은 세팅인데 타이트 모드로 네. 한번 사운드를 변경해서 들어볼게요. 4개여서 잘 헷갈린다.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오래됐어. 같은 하이게인 페달이지만 다음번에 저희가 다뤄볼 페달도 이렇게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러네. 그래서 제가 이 메사부기 편을 마무리 지면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아예 다른 성향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피해가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제톤 네. 한번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모던 톤. 거의 이런 쪽을 안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연주에서 느껴지지만 아예 안 했던 사람은 아니야. 보니까 많이 팠었네요, 네, 그쪽도. 10대 때 쳤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드라케리스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네. 평. 뭐 원플러는 뭐 어쨌든 모던함을 추구하는 페달이다라고 그냥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만들어냈던 간에 이 하이게인이라고 지금 만들어냈지만 결국에는 이 장르 저 장르 또 다 쓸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 네. 같고 뭐 하이게인 뭐 페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뭔가 뭐 메탈의 상징이 끌고 왔지만은 그 소리도 나면서 그냥 그 외에도 너네들 할 수 있는 팝 음악도 하고 그냥 뭐 일반적인 락 음악도 하고 해라. 네. 그냥 우리는 좋은 양질의 사운드를 제공해 줄게. 그 옆집 큰형 네. 역시 그게 딱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 줄 평 드릴게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그러니까 확장 은총 씨랑 어떤 부분에서 같은 의견인데 하이게인 페달이 좀 확장성을 갖춘 하이게인 페달이 아니었나. 물론 이 아까 얘기 드렸던 식스피드 언더의 기타리스트 앵글룬드의 연주를 감명 깊게 듣고 그 사운드를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육중하고 찐득하고 아까 말씀드린 불길한 사운드만 가지고 있는 페달이 아니라 어떻게 연주자가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드라이브 페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이게인 페달의 범주 내에 다 가둬놓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아까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0. 네, 높은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0.5점 정도 매사부기에 뒤지네요. 이게 하이게인이라는 말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원플러 역시 잘 네. 만드는 브랜드고, 가장 모던한 브랜드다라고 다시 한번 입증을 네. 합니다. 매사부기라든지, 이 메탈 음악의 특성을 100% 충족시키는 페달이 아닌 다양한 장르에서 강력한 사운드를 뿜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드라키리스 강력 추천을 네.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 편이죠. 네. 어떤 페달이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